자, 두 번째 주제는요. 예. 지금 이제 오늘 윤석열 후보는 이제 경남 쪽으로 가셨죠. 예. 어제 이제 이 그 상주를 비롯해서 구미, 대구 뭐 한마디로 뒤집어졌다. 뭐 이렇게 예. 지금 뭐 현지에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뭐 선거 분위기가 이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선거 현장을 이렇게 봐서 딱 선거 첫 번째 모습을 보면요. 대충 감이 와요. 예. 아, 이 열기가 어떤가? 그다음에 사람 모이는 게 진짜 사람들이 자발해서 온 건지 동원하는 것인지 예. 이렇게 딱 보면 제가 지금 뭐 바빠서 현장에는 못 가봅니다만은 딱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뭐 딱 봐도 뭐 이런 건 아니고 딱 보면 동원한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상주에 제가 말씀드린 상주가 제가 뭐 잘 아는 동네입니다만은 상주에 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는 이건 아마 이 상주 생기고부터 뭐 그렇게 말먼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상주의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요즘 시골의 인구가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죠. 그럼 이게 인구 비율로 보면요. 거의 옛날에 이제 그 87년도에 김대중이 목포 가면요. 네. 그때는 많이 나오겠지. 아우, 그때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87년도 김대중, 김영삼이 부산에 오면 뭐 본인 말로는 100만. 그렇죠. 100만. 그 다음에 김대중도 보라매나 뭐 어디 가면 이게 100만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노태우는 좀 동원했어요, 솔직히. 아. 노태우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게 선물 받고 한번 대고 나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저는 자발적으로 많이 오는 거는 처음 봤고요. 아. 이거는 이게 그만큼 민심이요. 민심이 이게 그 문재인을 저는 떠났다 봐요. 그렇죠. 네. 저는 결국에 이번 선거는요. 보통 이게 문재명을 심판한다는데 저는 김재명이랍니다. 김재명. 그럼 이게 김이 누구냐? 김정은. 그 다음에 쟤는 문재인. 재인. 그 다음에 이재명. 이재명. 그럼 이게 김재명이 되잖아. 네. 결국에 김정은, 문재인,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는. 이게 5년 동안 우리 그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민심, 천심인 민심이 폭발해버린 거죠. 네. 이게 바로 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이게 자발적으로 제가 봐도 이게 끝이 안 볼 정도로 네. 지금 이게 코로나 얼마나 심각합니까? 맞아요. 코로나가. 그래서 저도 아는 분이 나가겠다고 제보하면서 전화 왔더라고. 네. 코로나 이게 가도 되냐 안 되냐. 제가 그랬죠. 아이고 그 어르신 그 코로나보다 이게 그 문재인 바이러스가 더 심각합니다. 이재명 바이러스가. 어차피 이게 문재인, 이재명이 잡아야 돼요. 나라가 삽니다. 그러게. 코로나보다 이게 더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뭐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제가 나가라고 동의한 게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게 저는 분노한 정권 심판. 네. 이런 게 민심이 폭발했다. 네. 여기 윤석열 후보가 연일 이게 엎어컷 있잖아. 네. 네. 이걸 날리니까 이 또 이게 민주당에서 엎어꺼서는 이게 정치 바보가 아니냐고 난리쳐요. 아니 뭐 도둑 또 저 재발 저린 거죠 뭐. 아 그래 제가 어제 그 TV에서 이거 정신 나왔거든요. 네. 아니 엎어꺼서 날리든 훅을 날리든 스트레이트를 날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 그리고 이게 정권 심판하고 승리의 환호 표시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유권자들이 원했거든요. 저는 상당히 그 윤석열 후보 보고 신인 아닙니까. 네. 야 신인에게 이렇게 정치 이게 쇼맨십 있잖아. 네. 이게 뛰어난가? 깜짝 놀랍니다. 그게 아마 현장에 수행하는 수행팀들도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대중연설이란 게요. 저도 사실 이제 뭐 대중연설을 이렇게 좀 해본 적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면 마이크 소리가 일단 자기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막 목소리를 높이고 막 하거든요. 또 이게 그 하다 보면 머리가 또 하얘져요. 사람들이 너무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현장 반응도 해야 되고. 근데 윤석열 후보는 도대체 어디서 저는 배웠는지 이게 처음 부산에 가서 딱 연설을 하는데 이거는 완전 프로다. 그다음에 이게 현장에 보니까 원고를 안 한대요. 본인이 그냥 바로 현장 연설을 하는데 굉장히 그 가는 데마다 잘 그쪽에 있는 지역민들의 그 정서를 반영해서 연설을 하는데 아니 이거는 기존 정치인들에게 왜냐하면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꼭 가면 이게 보고 해야 됩니다. 네. 안 보고 못 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어퍼컷 처음에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걸 따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인기가 오르면서 지금 이번에 무조건 현장 가면 어퍼컷 한 열댓 번을 해야 돼요. 한 번 할 때마다 와 하니까 이게 열댓 번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의 이제 SNS로 보는 분들이 어퍼컷 장면만 따와서 이제 계속 방송에서도 하고 뭐 하니까
솔직히 민주당이 이제 배가 아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연설을 분석해 보면 이재명의 특성은 뭐냐. 이재명이 목청이 밖으로 확 발산되는 목청이 아니에요. 이게 좀 뭔가 목청이 힘들어 보이는 목청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연설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딱딱해요. 재미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관중의 호응 열도가 지금 이쪽 그 국민의힘하고 이쪽하고 너무 다르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지 압니까? 이제 시골에 아이고 어퍼컷 한번 보러 가자. 이게 이제 이름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한번 보러 가려고 또.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분들이 그 어퍼컷 한번 그거 한번 보려고 현장 가서 그게 이제 또 대중연설의 흡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럼요. 지금 보니까 통영에도 지금 꽤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영남벨트가 이렇게 지금 불집혀져 버리면 이 뉴스를 통해서 지금 막 계속 상주 만 명 모였다, 대구 또 동성로에 뭐 꽉 찼다, 뭐 지금 또 경남에 샀다 이러면요. 앞으로 이제 부산 한번 가면 부산 또 디비집니다. 이제 또. 나중에 또 한번 다시 가겠지만. 이런 열기를 또 모아서 사실 수도권으로 와버리면 수도권에 또 이게 폭발적이에요. 저는 야, 이게 참 하늘이 내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대중연설이란 게 진짜 하기 힘들거든요. DJ도 이게 대중연설의 달인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윤석열을 보니까 이거는 저는 천부적인 사람 아니면 이걸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게 윤석열 후보님 저녁을 이렇게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쭉 한 몇 시간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 경제나 국제정치 있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역사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막힘없이 해박합니다. 그때 그 토론할 때 당내 경선할 때 홍준표 후보 있잖아요. 네, 네. 뭐 10분이면 제압한다더니 결국에 유승민, 홍준표도 이게 윤석열 제안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재명 뭐 현란한 이게 현올림으로 윤석열 제압한다더니 그게 토론 끝나니까 우리게 윤석열 잘했다. 네. 이런 이게 여론이 많잖아요. 저는 평소에 그 다방면에 이런 이제 그 풍부한 지식 있잖아요. 그게 기본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타고난 정치적 쇼맨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게 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작 중에 하나 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 손가락 L자인가? L자 이거. 아니 이걸 가지고 이게 이만희 신천지하고 똑같다. 아니 민주당이 공격을 해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아니 손가락이 다섯 개밖에 없는데 그럼 이게 이번 L자든 V자든 두 개 합치면 O자든 아니 그게 뭐 오바마도 L자하고 그렇죠. 이재명도 L자였더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자꾸 저쪽은 당황하니까 헛다리 짓고요. 지금 상당히 그래서 별명이 하나 생겼더만요. 뭐냐면 이게 응원단장 윤석열. 아하. 이게 엇박것이 응원할 때도 이게 좋거든요. 차. 응원단장. 그래서 저는 거기 모이든 구름처럼 모이든 이런 게 우리 그 국민들 육군자하고요. 네. 네. 완전히 그 하나가 되는 네. 아주 이게 지금 유세 분위기가 뜨겁게 뜨겁게 이게 달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그 기자회견을 김혜재 의원이 나와서 하길래 의원들 네. 쭉 배석해놓고 하길래 네. 도대체 저 의원들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있을까? 아니, 이거 가지고 지금 신천지가 똑같다고 그거를 의원들 그것도 뭐 수십 명이 저 평풍 사갖고 김혜재 의원이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네거티브가 먹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신천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신천지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신천지 신도들을 갖다가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로 하게 될 경우에 방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고 그건 김광립 당시에 보건부 차관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동안 이재명 후보 본인도 형사적인 이 처벌 그거 안 된다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광주가 사고 친 게 뭐냐면 감염 이게 이번에 코로나 이거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저 소상공인들 지킬 필요 없다. 저 제가 되면 3월 10일 날 다 사면해 주겠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황당한 게 아니 이 지금 이 저 이분들을 사면을 무슨 자격으로 합니까? 3월 10일 날 자기가 대통령 될 일도 없지만 대통령 후보자 지금 만약에 당선인이 무슨 자격으로 사면해 줍니까? 그리고 여당의 후보가 공공연하게 버블럭이라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윤석열 후보가 왜 법이 중요한가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감염병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킨 이유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금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다 사면해 줄 테니까 지키지 마라?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근데 국민들이 그거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말은 어제하고 오늘 틀리죠. 그렇죠. 오락가락 하잖아요. 조금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더 큰 것도 내세웠죠? 네. 자영업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겠다 했습니다. 와.
빚을 탕감해 주겠다.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온 나라가 막 떠들어 서야 되잖아. 네. 야, 이게 찬반부터 막 떠들어 서야 되잖아. 아무도 관심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빚을 탕감하고 엄청난 공약이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선할 때 농어촌 부채 탕감 있죠. 네. 이것 때문에 농촌에서 압승해가 김대중 이긴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럼 이게 이재명 여당 후보가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한다는 엄청난 공약, 혁명적인 공약을 들고 나온 거죠. 근데 조용해. 아마 이게 사면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저 어차피 이게 또 될 가능성도 없고, 또 이게 돼봤자 오락가락 이게 말이 바뀌니. 뭐 내가 사면한다 했더니 진짜 사면하는 줄 알아. 내가 탕감해준다 그러더니 진짜 탕감해준다 그러니까, 보네.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게 그 본인은 이게 뭐 속이 바짝바짝 타오르겠죠. 이미 그 패배는 직감하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불이익상. 따라서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계속 놓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 이게 그 바둑에도요. 바둑에도 이게 좀 불리할 때 그럴수록 이게 침착하게 나으면서 딱 이 마지막 역전의 한 수를 노리되잖아. 그렇죠. 근데 불리하다고 막 계속 무리수를 쭉쭉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바둑 만방으로 씁니다. 만방으로 차이는 이게 더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여당에 제기하고 있는 뭐 무속 프레임이나 또 뭐 김어겸이가 나와서 주장했던 게 있는데 그게 다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게 대통령도 있고 이시종 충북지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L자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다 그것도 지금 창피당하고 아니 세상에 지금 오바마도 저러고 자기도 이재명도 저러는데 무슨 L자가 이게 저거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기했던 신천지 관련도 이것도 뭐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 적폐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결국 불리하니까, 아니, 지금 속으로 지금 사실은 걱정되잖아요. 본인들이 다 적폐니까. 근데 적폐청산 국민들이 느끼실 겁니다. 아니, 잘못한 거 있으면 대통령도 구속시킨 게 대한민국인데, 아니,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죄 있는데, 그럼 그 수사를 안 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적폐수사라는 게 누구는, 그럼 대통령한테 그 수사하지 말라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없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고발고 고소가 들어가면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런 게 대한민국이고 그런 어떤 법과 원칙이 중요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민주화도 정착이 됐고 경제 발전도 됐고 누구나 우리나라에 특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당이 주장하는 거죠. 우리 좀 봐줘. 우리는 좀 제발 하지 말아줘.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기 그 추수라고 신천지는요. 딱 이게 그 한 단어로 저는 딱 정리합니다. 신천지 있죠. 신천지는 이제 그 이렇게 딱 물으면 돼요. 그럼 이게 그 보건복지부 당국도 근진법사 이야기 듣고 아느냐? 아하. 딱 이렇게 물으면 끝납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압수수색을 이게 반대했잖아. 지하로 다 숨어든다고. 맞습니다. 이걸 이게 윤석열 총장은 이게 그때 대검 간부회의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당국과 협의해서 네. 압수수색을 대신에 서버로 이게 명단을 확보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과학방역이죠. 근데 그때 추미애는 언론에 녹아주고 압수수색 지시했잖아. 네. 제가 이게 변호사 경력 20몇 년 동안 언론을 통해 압수수색 지시한 거 처음 봤어요. 공개적으로. 이게 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에는 과천에 이만희 잡는다고 과천까지 뛰갔잖아. 그렇죠. 이게 성남시장이 갈 때입니까? 이게 바로 이재명 추미애는 정치방역 쇼고 윤석열은 과학방역 원칙을 따랐다. 맞아.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추술은 백재곤 교수라고 있잖아요. 백재곤이 겸임 교수. 그분이 뭐 정확하게 정리해버렸더만. 네. 백재곤 교수가 그 당시에 똑같이 2017년에 이재명 부부하고 네. 그 다음에 윤석열 부부를 만났잖아. 이분이 관상하고 풍수가 전문이죠. 맞아요. 근데 김건희 씨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관상이 어떻게 미래의 척에 영향을 미치고 과학적으로 접근해가 네. 특이했다 하잖아. 네. 네. 근데 김혜경 씨는 뭐라 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게 뭐 영국이 되겠어요? 또는 게 남편하고 내하고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네. 딱 이게 백재훈 교수가 정리해줘버렸잖아. 누가 이게 더 주술적이냐 말이야. 네. 저는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당의 공격 포인트가 이제는 뭐 점점 상실해져가고 반면에 지금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GH의 지금 이 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팩트가 지금 존재하는 게 돼버렸어요. 예. 법인카드 문제도 하도 이게 뭐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또 배를 시들해져 버리고 지금 오히려 이제 이 집 문제가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법 위반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나 저 경찰이 다 손 놔버렸습니다. 예. 지금 뭐 수사도 일단 뭐 지금 다 지금 대선 뒤로 넘겨놔 버리고 수사도 뭐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수사를 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될 거고 최근에 나온 것도 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이제 그
이제 지금 그분의 집 문제, 50억 뭐 빌라 문제, 이것도 지금 상당히 아마 중요한 지금 팩트 같은데, 그것 또한 지금 저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제가 볼 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참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반 그 이 유세전에서 결국 윤석열 후보가 압도를 하는 게 이슈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뭐 이 지지율 면에서도 보면, 저는 갤럽하고 NBS 조사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두 조사는요,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한테 한 번도 유리하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MBS나 지금 한국 갤럽 같은 경우는 항상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층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안심 전화를 받아갖고 그걸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주일 사이에 거의 한 9% 이상 차이가 나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먼저 근데 이거 재판 거래는요. 네. 아마 그때 그 권순일이는 퇴직 후에 그 고문요. 그렇죠. 계속 이거 받고 그게 중단이 돼가 들통나서 그렇지 죽을 때까지 평생 받으면 한 50억 될 겁니다. 아하. 요즘. 네. 그다음에 그 새로운데 그 폭로된 거는요. 녹취록에 그거는 이제 조재현 대법관이에요. 조재현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은 이제 그때 법원행정처장이죠. 네네.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는 참여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조재현 재판관이 문재인하고 연수원 12기 동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2017년 7월 달에 대법관 됐어요. 어. 문재인이하고 박은순이하고 전부 이게 12기입니다. 아. 고성도까지.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조재현 대법관에게 성균관대 나왔어요. 덕수상고. 아. 덕수상고노가 성균관대학교. 그러니까 김만배가 성균관대학 인맥이잖아. 그렇네요. 모든 게. 오. 그러니까 이제 그 녹취록을 보면 그 딸만 세 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딸 중에 그 판교에 가면 타운하우스 엄청난 공부가 돼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기 내가 사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이게 딸이다. 아. 물론 이제 조재현 대법관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폭로 의혹입니다. 그렇죠. 팩트라고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실제 성균관 대학이나 여러 가지 노잖아요. 네네. 이것도 이게 결국은 이재명이를 살려준 재판 거래 아닙니까? 네네. 그 점에서 저는 앞으로 그 조사를 끄고. 네. 그래서 결국 옛날에 이재명이가 이런 말 했죠. 내가 이게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없는 죄로도 이게 구속될 거라고 그때 그런 기억나시죠? 네네네. 근데 있는 죄로도 잡아야 하려면 이게 100년은 놀 텐데 왜 없는 죄로 잡아야 해요? 그럼 있는 것도 많아요. 지금 이게 있는 것도 많아요. 뭐 대장동부터 대장동도 그분이 조재현이가 그분이 아닙니다. 네네. 화천대유 그 천화동이 1호 있죠. 네. 거기 1,200억이에요. 1,200억. 그럼 이게 그 중에 유동규가 밖으로 한 거는 700억입니다. 네네. 700억. 그럼 이게 나머지 500억은 누구냐 말이야. 조재현도 이게 50억 그 빌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이게 어차피 이게 이재명이가 억 벗은 게 아닙니다. 그 500억은 누구 건지 이게 밝혀야 되는 이런 게 과제는 남아 있고. 그게 유동규 700억이 그럼 유동규 담을 수 있냐? 그렇죠. 그것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점점 궁금한 점이 많아집니다. 아까 참 서 변호사님 명언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있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데 굳이 없는 걸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게 아마 오늘의 명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 카드 하나만 제가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 KBS 이사를 2년 했잖아요. 아, 그러셨죠. 1년 좀 네. 했죠. 네. 그때 법인 카드를 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법인 카드를 쓰면 딱이 영수증을 첨부해서 누구하고 이게 무슨 목적으로 뭔지 적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이재명이가 하루에 밥을 18번 먹었잖아. 네네. 근데 이걸 뭐 해계 처리를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이게 영수증에 날짜가 있잖아요. 맞아요. 영수증이. 날짜가 있으면 이게 그날 날짜가 노는데 어떻게 모아 처리한다고 해서 하루에 다 하느냐? 18번 놓을 수는 그럼. 없잖아요. 그게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 외국 순방 중에도요. 1,500만 원. 써가 받는 게 많더라고. 제가 여기 너 이길동이냐 이길동. 뭐 단식할 때 쓰고. 실줄 김호라는 외국가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 밥을 먹어. 단식할 때도 쓰고. 그것도 이게 조사하는데. 네. 이런 게 모두 그 허위 공문서 작성인데 제가 여기 간사하다는 게 우리가 카드 쓸 때요. 네. 딱 주의를 줍니다. 50만 원이 중요합니다. 아. 50만 원 넘으면. 아주 이게 누구 명단을 다 적어야 됩니다. 네네네. 50만 원 밑으로는 좀 이게 간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문 거 보세요. 전부 48, 47 쪼개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김혜경 씨를 보면 지금 12만 원에서 쪼개죠. 맞아요. 11만 8천 원. 그건 이게 총무과 먹을 식대 있잖아요. 그게 12만 원이니까 그 밑에 맞췄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저는 지능적이고 아주 이게 나쁜
그 제가 어제 TV 조선 나가서 좀도둑이라 했더니 윤정호 앵커가 좀 좀도둑을 심하다고. 그래서 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큰 도둑을 제가 좀도둑이라고 줄였나? 잘못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큰 도둑인데 좀도둑이라고 했나?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수하셨네. 큰 도둑인데. 네. 아,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뭐 벌써 한 5,500명 분들 들어오셔서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후원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참 재밌는.